남은 시간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에는 또 2,500선 이탈했는데,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좀 대응책을 세워야 될까요? 네, 지금 이란 전쟁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북한에서도 포격 도발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유독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방탈출을 하듯이 이제 이탈이 좀 크게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월 2일자 기준으로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1월 첫 거래일까지는 외국인들이 8조 5천억을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공세를 펼쳐왔는데요. 1월 3일, 즉 올해 2거래일차부터 계속해서 1조 원 이상의 순매도 물량을 던지더니 오늘까지 장중 약 5천억 이상의 선물 시장에서 5천억 이상의 큰 자금을 또 이제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가 이제 외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외인들이 언제 돌아오는지가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이 중동 전쟁 리스크와 그리고 뭐 북한의 도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맞물려지면서 뭐 지수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결과론적으로는 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했고 전쟁 테마주들 그리고 유가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로 좀 시장의 수급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우량주의 그런 상승 흐름보다는 테마주 형태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중에서도 이제 로봇 테마주들이 강세입니다. 뭐 LG전자, 삼성전자 전부 다 로봇 쪽을 신사업의 먹거리로 이제 선정을 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 LG에서는 M&A까지도 단행해서 지분 투자를 또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네, 우리 상장사들 중에서 로봇 관련된 사업을 LG나 삼성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초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하루가 다르게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인지하시고 자, 지수적 관점에서는 코스피 이제 단기적으로는 2480포인트의 반등과 코스닥 840포인트의 반등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드렸고 종목도 좀 체크해볼까요?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이제 삼성전자 로봇 키워드를 가지고 인탑스 네. 종목이 오늘 상한가 대장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탑스 후발 종목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로봇 테마주들 중에서 저는 에브리봇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종가 네. 관심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14,700원 가격을 이제 한 1,000원 정도, 현재가 대비 1,000원 정도의 이제 손절을 감소하시고, 네, 매수는 현재가 이하 혹은 금일 종가로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어쨌든 로봇 테마가 이제 인탑스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내일도 추가 시세가 나온다면은 우리 에브리봇 종목도 네, 로봇 테마주 형태로 또 단기 시세가 또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관심 종목 그리고 종가 관심주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부각받고 있는 로봇주들 그중에서 에브리봇까지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